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퇴근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과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희야, 지난 시간에 오빠가 되게 겁을 많이 줬어. 그리고 우리가 되게 전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교류 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저항만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좀 기억나는 거 있어? 그때 기억나는 거는 순식과 공식이랑 실효과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항만의 회로는 그 위상차가 없어서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게 동이상이었어. 그래? 좋아. 오늘은 이제 RLC의 두 번째, L, 즉 인덕턴스만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 근데 이 녀석은 그 전에 배웠던 저항보다 좀더 어려워. 왜냐면은 위상차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빠가 얼핏얼핏 이야기를 했던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오빠가 뭘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막 쏟아낼 것 같아. 왜냐? 그게 당연하지. 전기를 처음 접했고 문과이고 당연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잘 따라오면은 어느 순간에 기능산 자격증이 내 손에 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덕턴스만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인덕턴스?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L 회로인 거야. 그런데 오빠가 그때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개념 기억이나?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무엇이냐? 자, 기호로는 Z, 제트. 그리고 단위는 옴을 쓴다 그랬어.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인데, 여 r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항. 그치, r은 저항인 거 이해를 해. 그리고 이 x가 무엇인지 기억나? 리액턴스. 그래, 리액턴스.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 근데 이 리액턴스가 뭐냐? 그러면 혹시 기억이나? 임피던스는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고, 리액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것은 저항의 경우 컨덕턴스가 되고, 임피던스의 경우는 어드미턴스라 그랬을 거야.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지만은, 즉 임피던스의 반대말은 어드미턴스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 Y 그리고 부호는 모. 리액트스는 뭐야? 리액턴스는 똑같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을 거야. 유도성 리액턴스. 기억 안 나지? 요즘 복습 안 하나 뭔가? 아니야, 복수수까지 했어. 고생하는구나. 복수수랑 그 실효과랑 그것까진 했는데. 자,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X가 리액턴스인 건 알잖아. L을 붙이고, 용량성 같은 경우는, 그치, 이렇게 붙여. 그러면 뭔가 이제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아?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자,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J, 허수 기억나? J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L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걸 쓰냐? 그때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은 우리가 L이라는 것의 단위는 헨리야. 그치? 마찬가지로 커패시터의 단위는 패럿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옴을 쓰잖아. 이 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액턴스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리액턴스, 이것이 바로 옴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이게 그 공식인 거야. 즉, 오메가라는 게 뭐야? 2파이 F 각주파수 그치? 오메가는 2파이 파이 F F잖아. 거기에다가 L을 곱한 것. L을 곱한 거 이것의 바로 허수일 때,
이게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고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허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곱을 하고 저항의 제곱을 한 벡터 합으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임피던스다 이런 얘기야. 어렵다. 이해는 안 가겠지만은 그래. 외워서도 안 돼.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게.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덕턴스와 관련이 많아. 근데 우리 그런 공부도 했었을 거야. 지난번에 막 자기 회로 다룰 때 인덕턴스 그런 얘기 했잖아. 그게 결국 뭐와 가장 관련이 높았어? 자기 유도 막 그런 거 기억나? 기억. 유도 전류 막 그런 거 기억나? 그런 유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성분을 가진 리액턴스, 즉 이게 바로 L만의 회로와 관계가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인덕턴스만의 회로야. 달리 말하면은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순수 리액턴스,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렇게 되면은 임피던스라는 것이 원래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달라.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는 단순하게 유도성 리액턴스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거에 대해서 오빠가 여기 이렇게 적어줬지. 그러면은 무엇이냐? 바로 허수 2파이 FL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J 허수 그리고 오메가 1과 같다는 거는 허수 2파이 FL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극형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은 앞에는 크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 유도성 리액턴스는 자, 바로 여기에서 편각, 즉 세타라는 게 나오는데 90도라는 게 나와. 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빠가 간단하게 또 그래프를 그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자, 여기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바로 각주파수 개념이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 이런 거고 전압을 빨간색으로 해줄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가 저항과 달리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잘 봐봐. 우리 라디안에서 180도가 뭐랑 똑같다 그랬지? 180도 파이. 여기에서 180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야? 찍어봐. 여기. 그치? 좋아. 이걸 이제 알면은 조금 이야기가 쉬워져. 바로 이 지점이 파이고 그러면은 이 지점이 2파이겠네. 그치? 그리고 파이는 180도 그리고 2파이는 360도.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극형식에서 90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 이게 뭐냐? 자, 180도의 절반이 90도인 걸 알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즉 전압 그래프라 그랬잖아. 이 전압 그래프에서 90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대략 이 지점이지. 이 지점에서 전류가 출발을 해. 자, 전류는 파란색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된다. 즉, 이 지점이 바로 파이. 이는 90도와 같다. 거꾸로 이쪽을 좀 더 우리가 당겨서 보면은 대략 이래갖고 이쯤에서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여튼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처음 조류를 공부할 때 봤던 위상차. 위상차가 90도가 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압이 전류보다 먼저 나가. 그거 못 느끼겠어? 빨간색이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빨간색이 먼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90도가 지난 지점부터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즉 속도는 전압이 빠르다. 플러스 세타.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플러스 그렇지. 90도다. 그러니까 플러스 90도 개념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저항에서 설명했듯이 인덕턴스만의 회로에서 순시 전류, 즉 소문자 I를 구해보자. 그래. 또, 왜? 이상차가 있으니까 좀 더 어렵다. 어렵는데 결국에는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 그래. 앞서 우리가 저항을 공부할 때를 잠깐 돌이켜서 보자. 그래. 저항을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공식. 이것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세타값이 없었지. 저항이니까. 근데 이제는 세타값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자, I는 무엇일까? 분모가 I분의 V 아니지. 저항이 없고 순수하게 인덕턴스만의 회로라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은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 그렇지. 여기 위에서 설명한 부분처럼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뭐야? Z분의 V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은 이 임피던스는 뭐와 같아? 유도성 리액턴스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XL과 같은데 자, J값, 여기서 적었잖아. Z는 쭉쭉쭉 풀어갖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 ZL 세터값이 90도. ZL이 아니라 XL. ZL이라는 것은 없어. 왜냐? 유도성 임피던스란 단어는 없기 때문에 헷갈리지.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들으면 이제 머리가 뻥 뚫리면서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갈 거야. 그래.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식으로 적게 되면은 분모는 XL 그리고 세타가 90도인 거와 같고 V는 뭐와 같을까? V는 순식값이니까 순식값 구하는 거. VM 그치. 전압의 그러니까 최대값 그리고 오메가 t 일단은 여기까지만 구해주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이 지금 분모로 90도가 있다는 것을 분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게 돼. 마이너스로.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XL은 무엇?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 이걸 딱 기호로 보는 순간 아 이거 뭘 얘기하는구나. 즉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유도성 리액턴스 VM은 전압의 최대값. VM 그치?는 사인 오메가 가로 오메가 t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바로 아래에서 플러스인 게 분자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더라 해서 90도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저항만의 회로에서 봤다시피 이 앞부분 있잖아. 그거는 이제 저항분의 전압의 최대값이었잖아. 이번에는 저항 대신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어. 거기에다가 분자로 전압의 최대값이니까 이는 전류의 최대값과 같아. 이 개념이 이렇게 왔다 맞아.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 그래.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순시 전류. 순시 전류는 딱 찍었을 때 이 순간적인 값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래프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게 있어. 무엇이냐? 먼저 이 앞서 오빠가 그 R만의 회로를 그려줬잖아. 근데 인덕턴스만의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 이걸 간단하게 그려줄게. 아까 그 태극기 모양? 그럼 태극기 모양은 언제나 중요하지. 조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보더라도 이게 조류인지 아닌지. 자, 이게 바로 인덕턴스만의 회로의 회로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파수도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저항 자체는 주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인덕턴스는 주파수가 중요해. 왠지 알아? 세타값이 있으니까. 아니야. 세타값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우리가 풀면은 각 주파수가 나오잖아. 각 주파수라는 게 뭐야? 2파이 F. F가 뭐야? 주파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해져. 어떻게 중요하냐?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잘 보면은 주파수와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 그치. 그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이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가로축을 주파수로 보고 세로축을 유도성 리액턴스로 보자. 이거야. 가로축을 주파수, 세로축을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자. 기능사로서는 이런 걸 되게 딱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그래프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극좌표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야. 끝이 안 나네. 이것만 잘 이해하고 나면은 뒤에는 쭉쭉 갈 수 있어. 맨날 봉우리 올라왔다 그러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자, 먼저 가로축을 우리가 전류 그리고 세로축을 전압이라고 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앞서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오빠가 이제 전압을 세로축으로 놓고 전류를 가로축으로 놨잖아. 그러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르다 그랬지.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르다. 90도. 이 얘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무엇이냐? 일단 세타값은 90도인데. 그래. 전압이 먼저 나가. 왜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회전이라는 게 결국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 왠 줄 알아?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극좌표를 보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생각해. 즉 전압이 90도 먼저 나가고 뒤이어서 전류가 나간다. 이렇게 90도의 위상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 이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그래서 여기를 이제 90도라고도 하고 또 이를 라디안으로 표기하면 뭐야? 90도가? 2분의 파이. 그치.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런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만 하나 알려줄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르다는 것. 즉 전압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전류가 느리다는 거야.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 뭐 어떻게 뭐 느리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늦게 갔어. 그럼 뭐라 그래? 늦게 간 거? 아니면 학교 같은데 늦게 가면 선생님도 혼나잖아. 왜 혼나? 지각. 그치. 지각이라고 할 때 이 지각에 지가 늦을지야. 그치. 오빠가 한자로 못 써 한글 썼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위상차가 난다 그랬잖아. 위상차가 났는데 늦어지는 위상이다. 그러면은 이를 한자어로 지상이라 그래. 지상열 할 때 지상이 아니라 상이 늦어진다. 그런데 전류가 늦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 용어 하나가 나와. 뭐냐? 바로 지상전류. 지상전류. 이 용어는 정말 정말 중요해. 교류에서. 여기까지 인덕턴스만의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 어때? 어렵지? 어려워. 근데 다음엔 더 어렵겠지? 커패시턴스만의 회로는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은 돼. 역으로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으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커패시턴스만의 회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 인덕턴스만의 회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커패시턴스만의 회로도 여전히 달나라에서 외계인과 교신하는 느낌이 들겠지. 그렇구나. 자,
뭐든지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희가 스스로 이 강의를 다시 듣고 문제풀이도 할 수 있으면 해보면서 내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알았다. 한 페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오빠 진땀이 난다. 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자,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동희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